안녕하세요. 흑수저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징글입니다. 오늘은 이상민 브러쉬로 유명한 엘히든 브러쉬와 다이소에 있는 브러쉬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엘히든 브러쉬는 가격이 11,000원이고요. 다이소 브러쉬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솔직하게 써보고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샴푸는요, 이상민 샴푸로 유명한 어에이즈 프리미엄 히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샴푸, 네, 테라피 샴푸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거는 한 달 뒤쯤에 제가 다 써본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쓰고 있어요. 이 샴푸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유튜브 운영 수칙과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입고 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입고 하진 않습니다. 아이키 뭐지? 네. 자, 안경 여러분들 눈갱. 오, 예스. 안돼! 자, 머리. 자,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적셨고요. 자, 오에즈 샴푸를 적당량. 자, 다이소 브러쉬로 머리를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세게 해도 뭐 아프다는 느낌 전혀 없고요. 대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두피는 시원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문지른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샴푸를 조금 더 추가할게요. 헹구진 않을게요. 거품은 조금 더 내겠습니다. 자, 거품 다시 하고 이상민 브러쉬 해보겠습니다. 더 세게. 제가 잠깐 느낀 건데 차이는 느껴집니다. 요게 훨씬 더 좋네요. 머리를 한번 헹궈 볼게요. 자, 일단은 머리를 감아봤습니다. 이제 둘 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단순 체험한다는 농도로는 다이소 브러쉬를 추천을 해요. 그냥 우리 머리 빗는 그 빗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요, 힘주고 빡빡 미시면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일반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두피 각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머리가 시원합니다. 이거 11,000원의 가치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먼저 샀거든요. 광고를 너무 많이 때리니까. 이거를 쓰고 나서 이거를 써보니까 이게 정말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조금 의구심 드시는 분들은 보급형으로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어떠한 원리로 머리가 시원해지는지 대충은 알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끝판왕이다. 역시 인기 있는 거는 이유가 있었고요. 역시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으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상 저는 흑수저 채널의 징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